안녕하십니까. 경기팀의 T4 팀 한 경기사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팀 멘탈이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 판 연속 이런 어이없는 경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멘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팀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폭풍과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저는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을 막아서도 쓰러지지 않는 원피스를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애니메이션은 원피스인 것 같아. 진짜 원피스를 진짜 어린 시절부터 봤었는데 와 진짜 아직까지도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나올 이야기가 정말 많고 제가 죽을 때까지 원피스 완결을 보는 게 진짜 소원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루핀 정말 강하고 나미도 강하고 죄송합니다. 네. 보아 행콕이 그렇게 강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강해 보이더라고요. 예, 뭔 소리예요. 자, 어쨌든. 그죠. 저 보아 행콕이 정말 강해 보이더라고. 괜히 칠매가 아닌 것 같아. 예. 네. 정말 강해 보였어요. 예. 제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예.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예, 러브라이브 재밌음. 니코니코니 이러시네요. 뭔데.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을 그거밖에 안 봐. 원피스밖에 안 봅니다. 옛날에는 진짜 막 이상한 거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안 꼴리더라고. 안 끌리더라고. 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안 끌려가지고, 네. 그죠. 그런 겁니다. 자, 마리를 찍어주도록 하고요. 은혼부라고? 아니, 난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 근데 요즘에. 원피스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길래 그거 보는 거지.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1위는 원피스가 아니라 짱구였어. 내가 짱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짱구가 되는 거였어. 네, 제 아들을 낳으면 짱구 같이 키우려고요. 정말 짱구가 대단한 것 같고 짱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짱구만의 인재가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머리 좋고 정말 즐기면서 사는 인생을 만드네. 그런 짱구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철수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철수 아니면 훈이 그 정도. 딱 그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 이거 사료 지금 나오죠. 드라군이 따라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드라군. 자 가스 캐고 앞마다 벙커를 지어주면서 벙커를 여기다 지을까? 마린을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카데미를 지어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짜임새 없는 전력을 절대 안 쓰거든요. 제가 항상 스카우필드를 쓰는 이유는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들 그 동영상에도 스토리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스토리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원피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스토리 때문이야. 그렇죠? 그런 스토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완벽한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스토리 있는 거 좋잖아. 아이, 솔직히 말해봐 빨리. 트림 좀 하지 마요. 냄새 나요. 이러시는데 니네 집 스피커 뽀디냐 이 새끼야. 어? 우리 집은 3D도 아니다. 뭔 소리야. 자 어쨌든 상대방이 이제 앞마다 멀트리시도 하면서 로보틱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견제를 해주고요. SCB 들어가 상대방 일꾼 견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리페어를 해주면서 나중에 사정거리가 되고 상대방한테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그 전까지는 무조건 상대방 이제 수비를 해야 되겠고. 저는 그런 상황을 노려서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들어가는 공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리페어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 이거는 리페어를 끊임없이 해주고
자, 배럭을 늘려줍니다. 아까 제가 바이오닉을 보여줬던 거는 이런 빌드가 아니었는데, 원래 이런 빌드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죠? 아까는 억지로 간 거고, 지금은 노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살리바이 일부러 지금 드라군 조절하고 있죠? 에, 드라군 일부러 때렸다가 멈췄다 하면서 조절하고 있고, 쳐맞는다, 너. 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있기 때문에 쳐맞는 상대방. 이 로보틱스를 짓는 걸 봤어요. 로보틱스 짓는 거 봤으면 사실 뭐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뭐가 할까요? 전, 여러분들이라면 뭐가 할 것 같아? 리버 갑니다, 무조건. 100%야, 이거는. 에. 자, 그렇기 때문에 리버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일로 와요. 에, 일로 오는 거 그냥 잡아냅니다. 그리고 배럭을 두 개 더 짓습니다. 이게 지금 딱 5배럭 타이밍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3,4,5,6,7 지금 딱 5배럭 타이밍인데, 이거 이 타이밍에 상대방이 이제 그 리버를 이제 쓸 거예요. 좀 있으면은 그것만 견제를 해주면 되겠고, 자, 이 병력만 쌓이면 무서운 빌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리버를 간다 아니면 옵저버를 가더라도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놓고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게임은 저한테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 좀 있으면 방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예, 방업이 완료가 되면요,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강력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만 유지를 하면 돼요. 자, 일부러 살면 리버를 갈 거기 때문에, 예, 그죠? 저 리버를 이제 준비했죠. 자, 저 셔틀만 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게임 끝나서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리버가 없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셔틀 리버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자, 게임 끝났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상대방이 딱 셔틀 태우고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완벽히 노려가지고 상대방이 부드러운 이 공격. 이거 방어대이기 때문에, 방어대 병력이 때문에 절대 안 지거든요. 자, 스크럽 온다. 피해라. 절대 안 져, 절대 안 져. 자, 이거 싸워도 됩니다. 싸워도 이겨요. 왜 싸워도 이기냐면은, 리버가 있어도 이깁니다. 이겨요! 이겨요! 아! 파이어! 자, 이겨, 이겨, 이겨. 자, 밀어붙여,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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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죠? 뭐야? 뭐야? 무슨 상황이지? 멀티 없죠? 아, 괜찮아, 이러면. 예. 아니, 왜 막혔지?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나? 매딕이 마나가 없었나보네. 예. 원래 마나 있었으면 이기거든요. 예. 아깝네요. 괜찮아. 아직 포기할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팩토리 늘리거든요. 팩토리 늘리는 분들은 바이오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 바이오닉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강력한 공격이 장점이거든요. 자, 그 공격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말이 쭉쭉 뽑고, 이게 병력 굉장히 빨리 생산되고 상대방과의 병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빌드 투스타입니다. 원스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투스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드랍십을 적극 활용하겠다. 예, 지금 바이오닉스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이오닉스 멈추면은 분명 상대한테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자 바이오닉 멈추면 안 되고 자 병력 꾸준히 움직여주면서 상대만 압박해주고 메디까지 끊임없이 뽑아주고 배럭 하나 더 짓습니다. 어 뭐야 왔다 왔다 뭐 왔다. 조본적인 싸우면 안 돼. 나가자. 자 이거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갑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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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합니다 이끼님. 자 이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 게임 끝내면 돼요. 자 이게 파이어맨이 있기 때문에, 아니 파이어맨이 있기 때문에 질럿이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서 파일럿 깨고 들어가도 이깁니다. 자 방위롭된 마린메릭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도 않고, 자 입구 쪽 벌려주면서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오는 병력들 파이어벨 있거든요. 파이어벨 있어요. 질러 파이어벨 있어요. 아 이게 완벽한 바이오닉 운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이게 바로 방위력된 바이오닉의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드랍시 뽑아내면서 운영 준비하고 배력 늘려주면서 병력 꾸준히 뽑아제끼입니다 여러분들. 아 완벽해 화끈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글라스 아니겠습니까 글라스. 자 병력들 살리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은 말이죠 안됩니다. 뭐하냐 너네. 예. 아 이겼어. 근데 이겼어. 근데 이겼어. 이게 공이로 방위로 마린이거든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가 이래서 중요한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몰래 멀티 돌아가고요. 상대방 추가적인 멀티 있나 없나 예,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병력 쭉쭉 내려오고요. 메딕 많고요. 아 메딕 화력 상당히 괜찮습니다. 파이어 메딕 있고, 자 실력 달라붙으면 녹아버리고요. 자 그러면서 병력 쭉쭉 내려오면서 상대방 괴롭히는 모습 바이오닉 쭉쭉 찍어제끼고, 자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체제.